호호. 나는 이 왕국의 막내 공주다. 저 뭐야? 어. 아무튼 3일 뒤에 왕위 계승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그때까지 나의 모든 걸 꽉 채워놔야 돼. 여왕이 되기 위한 능력치가 100점 만점이겠지? 어, 그래도 뭐, 아, 반도 안 되구나. 괜찮아. 시작이 반이다. 와, 반 채웠다. 원래라면 일주일에 두 개 들을까 말까 한 수업을 벼락치기 하는 수밖에 없네. 벼락치기 렛츠고! 오! 아, 일어났습니까? 아, 아까 일어났네. 공주님. 그래 나는 공주지. 뭐야 이 천왕. 공주님. 아 공주님. 야, 저 교주를 처형하라.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원래 교주 이 나라 그 교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천점 만점 기준인 점수가 40점밖에 안 되더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아 천점이에요? 아 그럼 포기할게요. 들어가 잠이나 더 자야겠다. 천점이. 예. 사실 100점이옵니다 공주님. 아 그래요 100점이요? 그럼 할 만하네. 공주님 걱정 마십시오. 80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평균. 처형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처형하라! 예. 아, 평균 네. 80점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좀 멋있습니다. 스키. 처형하라! 아! 제가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래 다들 이쪽에 서보게. 예. 그래 내가 지금 왕권을 잡기 위해 그래 이것들아 서보게 미쳤나? 아! 아유 잘 안 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저희 신앙을 바꿔볼까요? 아니 어허 어디 지금 뭐 별의 별 이거? 내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자네들을 특별히 부른 거야. 알았지? 파이어 인더 홀 하지 말고 파이어 인더 홀 뭐 야 이씨 왕국이 어떻게 되는 건데? 아니 이거 중세 시대 아니야? 왜 쟤는 현대 무기를 들고 있는 거야? 와 쿠데타다 쿠데타. 아닙니다. 근데 야 언니들이 상이 안에 있어옵니다. 저기 순서대로 서보게. 자 권위 네. 얘가 권인 것 같고 아닌가? 얘가 종교. 근데 얘가 왜 기품임? 여기서 내가 100점을 찍지 못하는 그 교과 과목은 처형일세. 그러니까 모두 힘써주기 바라네. 도라이 아니야 저거? 이거 진짜 미친. 일단은 여왕부터 시작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공주인데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여왕도 아닌데? 어허.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여왕이 될 경우 모두에게 여왕 바로 다음 품계를 내려주겠네. 아주 그래 미쳐난 거서 어디 감이야. 핏줄로 그냥 가족아 가족이래 귀족된 주제요? 근데 뭐 왕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2인자가 되는 거지. 이 나라에 모두 3대가 번성하도록 내가 해주겠네. 2인자가 되죠? 그 총리인가 뭔가 되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어쩌다. 너네가 뭐 대를 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 잠깐만 이거 내가 정해야 되잖아. 교과 과목 오늘이잖아. 오늘이 D3. 뭐야. 우와 이거 신기하다. 휴식. 이 휴식은 다 휴식하실래요 그냥? 아니 휴식 그냥? 빼지마. 휴식 빼지 말게나. 휴식 집사 오빠합시다 그냥. 3일차에 휴식 그냥 잠깐만. 다 때려버리고 1,2차에 집사 내가 제일 괜찮은 애들로만 부여하고 있는데 애들이 좀 다 어디가 하자 있는 것 같아. 공주님 원래 이런 곳은 다 그 연줄 뭐 핏줄 그냥 그런 걸로 다 그 이루어져 있는 거라서 어떻게 될 수가 뭐야? 없습니다. 네? 연줄도 핏줄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종교줄. 근데 종교 좀 이상한 것 같아. 동아줄이라고 하더라. 동아줄이라고 했으면 개재밌었을 텐데. 아 동아줄 했으면 지금 개빵 터져갖고 진짜 그러니까. 목소리 대박 나고 지금 개 웃겼는데. 동아줄 이랬을 텐데. 동아줄 진짜. 진행이 나왔어요 공주님. 검은 시간은 필수 휴식 시간이라고요? 이때도 딴 거 막 해도 되나? 그럼 어떻게 돼요? 휴식은 필요 없어! 어? 아, 뭐 휴식이야? 그럼 죽어. 피로도 많이 수면도 필요 없어! 어? 야, 그건 좀 난 네가 필요 없어. 야 저자를 처형하고 성문 밖에다가 매달아라! 아니 왜 중간에 자? 이렇게 아니, 하고 그다음에 왜 잠은 죽어서 아침잠 자? 아침잠 이렇게 자죠? 오케이 이렇게 좋은데? 세 번째는 밤새 자. 자 일단 이거는 필수 휴식 시간이니까 잠은 자야 돼. 아임 잠들. 어? 아 이 시간을 써도 돼요? 좋아 그러면은 시간표도 짜야겠구만.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꿀팁 감사하고요. 일단 첫날이니까 공주님이니까 기깔나게 짜시겠지? 리얼 그러니까
근데 이자 예이. 종교 보셨어요? 등 뒤에 종교 무량했어요. 뒤돌아봐도. 와 사이비다 진짜 미쳤다. 저희 누렁별교회 예예 예, 그렇습니다. 누렁별교는 뭐야? 교주가 이 사람 말고 흰둥머리여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아아 아, 모르시는군요. 네. 제일 윗대가리는 흰대가리가 맞습니다. 아 그냥 가정교사로 나온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고민이네. 일단 지식 왕가의 지혜 지금 지혜 필요하고. 네 솔직히 이미 똑똑하셔가지고 공부 필요할까요? 아 지금 똑똑하기는 지금 지혜가 40밖에 없는데 그리고 힘을 길러야 돼. 왜냐면 왕위를 뺏기면 안 돼. 오늘은 지혜와 권위와 정치. 일단 지혜부터 가보자 1교시. 아 근데 지혜 별로 재미없던데 공부. 근데 공부는 해야지. 아, 공부가 재밌으면 안 되지. 저는 재밌게 가르치는데 티품 있게. 여기야? 지혜? 우와 공주님. 우와 멋있어 뭔가. 오 오셨습니다. 저는 이 도서관의 사서 지현입니다. 오 사서님 우와. 공주님은 두 개의 수업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법교예요. 또는 경제교육입니다. 어떤 분이세요? 아 뭐야 마법이 지혜랑 뭔 상관이야? 어 왕가에 대대로 전해져 오는 마법을 제가 전수해드리는 건데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경제는요? 경제는 약간 공주님께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실 때 마법이 재밌겠다. 그 경제는 경제 대신이 대신하겠지. 경제까지 왜 내가 해야 됨? 네, 일단 마법서를 드리도록 하죠. 저한테 한번 써보셔도 돼요. 저는 강하거든요. 오. 다른 것들 뭐야? 오. 텔레포트. 그래서 오 대박. 어때요? 이거 근데 뭘 가르쳐 주는 거야? 그냥 책만 던져놓고 내가 나와야 돼. 그리고 실드도 있습니다. 아 알아요 이거 전생에 써본 거 같아요. 실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못 가죠. 이렇게 돌아가고 전생엔 더 컸던 거 같은데 실드가. 아유 좀 앞으로 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쩔 TV 우잉. 공주님 준비되셨나요? 뭐야 싸우는 거야?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 뭐 나와요? 아 에 맞네. 뭐 나온 소리 난데. 아이 뭐야 뭐 고작 저거? 고 실드 왜 아 쿨 타임 왜 그레스 원툴이시구나. 왜 쉬운데요? 어? 너무 쉬우신 것 같아서 난이도를 좀 올려봤습니다. 노라이 살려주세요. 아이고, 너무 맞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왜 나는 맞아! 아! 버텼어요. 좋습니다 공주님. 아주 잘하셨어요. 지혜 재미없어 노잼. 일단 점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노잼? 너무 재밌어 진짜. 와 지혜가 솔솔 들어온다. 또 들으실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봤지. 갑자기 뭔 소리. 미안해. 유머 점수도 드리겠습니다. 5점 추가해주세요 유머 점수. 아 진짜요? 왜 이렇게 많이 줘? 아니 그때 당시에 담임 선생님 성함을 기억한다는 건 지혜가 높은 거죠 인정. 그렇죠 그렇죠. 저도 기억은 나는데 네 5점 추가됐네요. 네. 아니에요 1점 깎아주세요. 왜요? 불편해 71. 아스 아까 태도 점수 1점 깎아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이씨 올려주지. 오케이 다음. 네. 권위. 왔는가? 하이. 앞으로의 대답은 예스 코치로 한다. 알겠나? 어? 이 재단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네? 피 알겠나? 어? 터프로도 있네? 예스 코치! 그래 일단 그걸로 몸 좀 풀까요? 예스 코치. 이거 깨면은 올라요 저거? 아니요. 야 왜? 종교 다음에 네가 가고 싶냐? 그건 그냥 몸풀긴디. 아무튼 일로 오세요. 자 여기 딱 서주시면 돼요. 오 올랐는데? 8점이나? 이거나 해야겠다. 뭐야 오른다고? 예스 코치. 근데 그거 두 번 한다고 오르진 않을텐디. 한번 해볼게. 되겠냐고. 그럼 너무 날먹이지. 응 안돼.
한번 오른 걸 만족하셔. 오 끈기? 아 1점. 1점 올랐네 1점. 오케이 뭐예요? 아무튼 예, 오늘은 약간 말 그대로 용기 테스트입니다. 용기요? 예. 평소에 뭐 자기 뭐 용기가 많다 아니면 적다 한번 말해보시죠. 아, 나 조금 쫄보야. 나 무서운 것도 못해. 그러면 더더욱 이렇게 좀 중요한 테스트가 아닐까. 아 젠장 잘못 받아. 자 여기 올라가 보세요 일단. 우와. 이렇게 왜요? 자 위에 보이시나요? 오 네 저게 아 설마 떨어지나? 맞습니다. 아 이거 떨어질 때 이 레버를 당기면 저게 멈추겠죠? 음흠. 최대한 자기 머리에 닿지 않게 하면서 와 가깝게 가깝게 아시겠나요? 그냥 간단해요 오늘 수업은 이게 끝입니다. So dangerous. Are you ready? Ready. 3, 2, 1, go. 속도가 어느 정도야? 한 번만. 아, 속도가 빠른 줄 알았어. 속도가 겁나 빠른 줄 알았다고. 아 미안 오케이. 미안. 아 진짜 한 번만 미안 미안. 오케이 뭐 이대로 할게요 그냥. 어. 오케이 3, 2, 1, go. 오오오오오이 정도면 약간 굿. 아 굿 땡큐. 응 저기 아까 지혜에서 깎은 1점을 건의해 주세요. 예? 아 그래 딱 맞긴 하네 70점이면. 오 다행이다.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용기를 보여줬다. 네네네네. 오케이 다행이네요. 예 갑시다. 예. 홍춘진 모셨군요. 오 예예. 내 방에서 하다네. 아 여기군요. 자 다들 이 앞에 서세요. 오케이 오케이. 정치 문제 쉽지 않지. 자 뭐야 저희가 맞추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나라 퀴즈쇼 그런 건가? 그런가? 그러니까 문제를 조심히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문제를 조심히. 아무리 여왕이라도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 논의부터 해야지. 맞는 말이긴 해. 그래 우리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돼. 애초에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최고. 오 깊은 깊은 5점. 후 머릿결 지금 휘날리고 있어 실제로. 후 땡큐. 방금 파마에서 머릿결 잘 안 휘날림. 야 뭐야 어? 황성규가 별로라고? 감히 우리의 국교를. 그렇습니다 당장 그 본보기로 그 그렇게 생각해. 사진을 절단시키고. 교주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로고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쿠키 같아요. 사실 저도 로고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그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제압해야지. 그쵸 누렁이를 모독하는 거는 공주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난 조용히 해. 예? 누렁이가 신이야? 하지만 난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지? 어쨌든 시민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는 좋지 못한 행동이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그냥 그런 걸 공작을 펼치면 어떨까요? 그 이제 그걸 와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갖고 일부러 그런 거 여론을 구하는 거죠. 여론 조작. 황성규는 사실 나쁘지 않아 하면서 그런 면 그래, 어떨까? 그래 그래. 아 그러니까 황성규가 결국은 민심을 얻으면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황성규가 국민들에게 잘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지 네가. 그러니까 그게 교주지. 교주가 왜 있어 그러면? 결국 너 잘못이잖아. 아 나이스. 에이 올랐다. 와 지혜 뿜뿜하는데? 아주 지혜로우셔요 역시. 대사교회가 구하? 사교회? 사실 중요한 행사이긴 하나 국고가 바닥난 마당에 그런 사치는 옳지 않아. 근데 네, 개미친 유지하셔야죠. 존잘남 옆집 왕국 왕자들 개많이 진행시켜! 네, 그래봤자 어차피 젠 죽여! 아,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국민이 먼저일세. 오 뭐야 기쁨이 마이너스 4점, 시간이 마이너스 6점, 아니, 근데 종교가 마이너스 3점. 진행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진행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권익을 저렇게 올라가? 너 그러니까, 좋았냐?
국고랑 이런 것들을 지키기로 했으면은 권위가 떨어지고 대신에 지혜랑 기품이 오르는 거지. 오케이, 뭐 요 정도. 아, 대사교회에서 종교랑 권위가 좀 떨어졌네. 하지만 또 기품이 오르셨어. 대단해. 괜찮습니다. 어쨌든 나를 먼저 생각한 거니까. 하하. 예. 에휴, 쟤 언제 잘 되실런지. 나가 이제 잘 거야. 네, 주무십시오. 아, 나가.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 피로가 별로 안 풀린 것 같아. 피로도 48이야? 아, 심했다. 오늘 무조건 쉬긴 해야 돼. 웬일로 일찍 일어나셨대? 다들 출근했네. 아, 오늘은 어제 안 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죠? 네, 동진님 오늘도 힘내십시오. 오케이. 무럭별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오케이. 어, 여기가 기품을 배우는 곳? 어, 공주님 오셨습니까? 이곳이 기품의 수업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기품은 두 가지 수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 수업이 있고요, 예절 수업이 있습니다.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절은 뭐 이미 완벽해가지고 예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나? 그러면 좋습니다. 바로 예술 수업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어, 뭐야, 피아노. 한번 피아노 앉아보시겠어요? 여기 피아노 앉아보시겠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곡을 똑같이 연주해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치는데? 피아노 수업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죠. 이게 바로 예술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바로 그 초상화죠. 초상화. 그래서 잠들린 본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요? 네. 오케이. 저도 잠들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그리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이죠. 끝! 아닙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더 그리셔야 됩니다. 뭐지? 괴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 했어요. 아, 저도 그림 좀 그리게요. 좀 기다려보세요. 아, 쟤 진짜 여기 그림 그리러 왔나 본데요? 재밌다. 날 가르치라고 불러놨는데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있네. 쟤 뭐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다음? 거의 끝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예.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웃기지 마. 됐다. 끝. 에? 어? 일단 잠들림 그림. 아, 이거 먼저. 아, 잠들림 그림 먼저 볼까요? 이거 봤는데 이미 내가. 오. 아주 귀엽고 깜찍한 누구시죠? 이거 이 고래는? 잠들. 어, 잠들님은 고래신가요? 아,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바다를 방해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래가 되고 싶어서. 아, 약간 내면을 표현하신 거군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여왕이 되겠다는, 자유롭고 모두를 포용하는 바다의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을 향한 하트. 아, 역시 유머 감각까지. 유머 또한 기품이죠. 아주 멋지십니다. 이거는 제가 잠들림의 소망을 그려봤습니다. 그 이제.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팔 자세가 왜 꺾였어, 어깨. 대사교회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 이 워킹을 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아, 이거 주변에 사람들 시체예요? 아니, 그 경배하는 거죠. 아, 얘는 얘. 왜요, 왜요? 절 하다가 잘못 넘어져가지고 머리 찌뿌댔나 본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걸 눈치채지 못해. 오케이, 기품은 너무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어? 뭔가 이상한 거 본데? 뭐야? 맨 위에 법규를 그려놨어. 아니에요. 그날 우연히 잠들림은 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아, 장식이 아니고 저게 겨드랑이. 너 진짜 이거, 야, 이건 좀 그 문제성 있는 거 아니야? 어? 그 남의 그런 은밀한, 응?
너무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드레스입니다 항상. 이 아, 맞습니다. 기품 있게. 기품이 그래. 중요하니까. 너도 조심하도록 해.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예절 수업이 하나 더 남아있으니 나중에 뭐 스케줄을 잡으셔도 괜찮고요. 아, 예. 바이. 오, 야, 여기야? 오. 우와, 야, 건물 미쳤다. 너무 여기에 예산 많이 쓰는데? 오늘 수업은 저희... 이거 봐, 오늘 내가 했어. 어머, 너무 잘했다! 오, 너무 귀엽다. 그거 진짜 했어요? 저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아시다시피 우와. 저희 황성교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거 저희 국보입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국보는 내 거잖아. 국가 거잖아. 고고염. 아,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의 수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국가 교리를 어긴 사람을 어떻게 재판하는가에 대하여 배우던가, 그리고 저희 황성교의 교리에 대해 이제 배우던가 둘 중 하나인데, 오늘은 황성교의 교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잼이야! 자, 그럼 함께 교리를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는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며 그 중심에는 빛나는 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 전파하면은 신도들이 다 딴 데로 옮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냥 좀 재밌게 해보자. 네, 재밌게 해서 제1장 우주와 인간의 조화. 자, 황성으로 이행시 갑니다. 황! 황소가 일을 자려? 성! 성구가 일을 자려. 그치. 내가 해볼게. 황. 황현이. 성. 성불. 야! 하지만 재밌잖아! 그만, 가겠다. 종교 수업이 제일 재밌네. 어우, 아찔한 하루. 오, 야, 잠깐만, 이거 몸을 훔쳐와버렸다. 뭐 어쩔 수 있나? 아, 잠깐만, 근데 이게 다 80시간 돼야 되는데 건이랑 종교가 너무 낮네? 종교는 다시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몸을 좀 할까? 아, 피로도 70인데? 죽는데 이러면? 휴식 취하긴 해야 돼. 휴식 어딨어? 아니, 내 바보 아니야? 이거 빼고 여기 휴식하면 되잖아. 이거 왜 넣어놨지? 나 휴식 타임! 어우, 편해. 이걸로 피로도 작좀 해야겠다. 얘네 여기 다 뭐해? 벽 보고? 야, 뭐하냐? 밖에 뭐 있냐? 네, 뭐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냐 저기? 쉬고 있었잖아요. 아니, 뭐 사람이 없는데 뭐. 어, 여기 그거잖아. 네? 어, 여기 내가 그림 그리던 곳인데 날 이렇게나 지켜보고 있었다니 정말. 뭐? 아, 진짜! 와, 지구파. 와, 나랑은 안 돼. 나는 왕족이야. 미안하지만. 언니를 너무 열심히 교육했네. 뒤지지. 아, 진짜 정신 나간 거야, 쟤? 근데 이렇게래. 근데 어, 근데 이렇게까지 안 받아주는 거지 오랜만이다. 아유, 쉬러 가시죠, 공주님. 잘 놀았어? 요? 아, 피로도 왜 이렇게 깎임?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깎임? 아, 어제 분명히 휴식하고 잔 거 같은데, 어, 깜짝이야. 좋은 아침입니다, 공주님! 굿모닝입니다. 아! 아, 마지막 날이네. 필수로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권위하고 종교. 아, 나 진짜. 가자! 다녀오세요.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네, 좋습니다. 말 안 했는데 이거부터 하는 거 매우 좋아요. 근데 바보다? 이렇게 하면 돼. 봐봐. 누가 만들었지? 이거 지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예, 오늘도 이거 하도록 하죠. 이거 왜 또 해요? 아이, 저번에 했으니까 또 하는 거죠. 이제 성장하는 그 성장 기록표를 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느 정도로 이제 기록 갱신되나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이번 이거보다 더 못할 것 같은데. G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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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와, 시프트 안 누르고 있었으면 다았다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봐봐. 진짜 이거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네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다음 거 하다가. 아니 아니. 왜? 싸울 차례죠. 권위에는 싸움 있는 법이고 싸움에는 권위가 있는 법입니다. 뭔 소리래? 아무튼 싸우자고요. 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예, 저랑 약간 무술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원래 이게 마지막이자 최종 컨텐츠였어요. 오케이. 자, 준비되셨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근데. 아까 훔쳐온 불사의 토템. 불사의 토템? 자, 가볼까요? 예, 잠깐만요. 예. 뭐 어디였어? 오케이, 고고고! 응? 뭐야? 렛츠고! 야, 힘껏 치는 거예요! 으잇! 아니, 뭐해. 뭐하냐고, 야! 예, 다음 수업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빠이! 반납! 예. 와, 건이 97이야! 종교, 종교, 종교! 종교! 예. 달려가는 중! 예, 오십시오. 오늘은 뭐 해요? 재밌는 거 있어요? 예, 오늘은 말이죠. 오늘 찬송가 부르기 하자. 찬송가 부르기요? 네. 내게 가득한 진부의 다른 거. 다른 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아 진부의 다른 거. 야, 찬송가가 다 진부하지, 씨. 다 옛날 건데. 그냥 하던 거 하죠. 아, 네, 하던 거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 나 왜 이렇게 말려드는 느낌이지? 아, 나 되게다. 아, 아니, 아니, 빨리 하자. 네, 오늘은 재판에 대해 아, 배우겠습니다. 저한테 마법 뿌리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러면 첫 번째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뭐 재판 뭐 받을 사람이 와요? 아, 네, 그럴 겁니다. 보시고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공주님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음흠. 어? 뭐 어떻게 판결하오? 유죄! 저도 잘... 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그거 저 주세요. 아, 이걸 달라고요? 응. 저라도 살아야죠. 그래야 이 나라가 살죠. 너의 판결을 듣겠노라. 아, 무슨 판결? 여기 다 태웠으니까 무조건 유죄지. 이게 뭐야? 뭐하는 짓이야? 그게 이게 뭐하는 짓일까? 이 왕국을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랍니다. 아, 왕이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 본인 탓이다? 아니죠. 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형이라는데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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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겠지요. 예. 아, 가난한 자. 난 부잔데. 아니 그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안타까운 일이죠. 좀 잘 버는 애들한테서 걷어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줘야 합니다. 이 나라가 장사를 잘 해야지 뭐, 그치? 그쵸. 평등해야 하죠. 네, 공평해야 하고. 아니지. 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공평까진 아니어도 굶어 죽거나 불행한 삶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요. 아, 그렇군요. 타락한 외형이나 마음을 가진 자? 잠깐만요. 마음은 외형? 알겠는데요, 신님. 외형은 뭐예요? 외형이 그냥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신님. 아니, 그런 약간 이단아 같은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아, 우리 종교랑 어울리지 않는 막 그 황성교 깨트려 놓고 막. 막 이거 별 막 거꾸로 막 매달아 놓고 막 별 깨놓고 막 별 막 거꾸로 막. 그런 애들은 지탄해야지. 그렇답니다. 정신 교육 센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황성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교육하자고. 어, 뭐야, 끝났다. 어땠어? 아우, 진짜 완벽하셨습니다, 공주님. 교주하실래요? 하셔도 되겠는데? 난 공주인데 뭔 교주? 뭐 대충 초성은 똑같잖아. 공주, 교주. 말이라고 하냐? 말이라고 하긴 하죠. 그럼 앞으로 넌 박이희이야. 초성은 똑같으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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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해? 이희아, 조심하도록. 아, 15포인트요? 그렇답니다. 그러면 종교의 11, 기품의 2, 지혜의 1. 내가 종교에 얼마 올렸지? 11 올렸지? 네, 11 올렸습니다. 종교의 11,
기품의 아 아까 수학 수업을 안 받아서 지혜의 2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85가 돼야죠? 됐어. 일단 아까 80 이상은 다 하다고 해가지고 80 이상으로 했거든? 너무 턱걸이면 또 안 될까봐 1씩은 좀 올려놓고. 공주님 그 수업 잘했다고 그 인사는 하고 가셔야. 땡큐 땡큐 잘했어 내 자신. 굿굿. 어 뭐야? 공주님 이제 끝났습니까? 쿠데타다! 뭔 소리야? 아니, 그냥 우리 온 거예요. 데리러 온 거잖아요. 데리러 온 거잖아요. 가는 교사들이. 가자. 뭔 소리야 이게? 쿠데타 아니에요. 아 말을 왜 그렇게 해 근데 의미심장하게. 기품 있게 말하는 건데. 네. 오 기품 있으셔. 오케이. 자 쉴 건데. 휴식. 휴식하면서 수다나 떨자 우리. 티타임. 2차? 2차? 일정 종료. 일정 종... 예. 저희도요. 응? 집사님이시다. 우리도 같은 결과를... 가정교사인데 왜 우리는 반말하고 쟤는 집사님이에요? Shut up. 너네는 예! 너네가 나한테 대하는 게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대하는 거야. 갑자기 납득이 확 되는구만. 그러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오, 오, 오늘 독살당하고 모든 교육 과정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숨겨진 스탯이 밝혀지겠구만. 지금 이 상태요? 만족 안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피로도 70 얻어서 뭔가를 더 하면은 저 죽을 텐데요? 100만 안 되면 되지 않을까요? 간당간당 시체가 국정을 볼 순 없지. 응? 5포인트나 준다고요? 왜요? 응? 5포인트를 준대? 이걸 뭔가 쓸 수 있나 봐. 공주님 이거를 권위에다 그냥 쫙 다 올려버리죠 그냥. 아니야 너무 권위가 높으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100을 찍으면 그쪽으로 치우칠 거야 뭐. 아니면 평균 맞추면 되지. 오래 사용하지 않는 건 어떠십니까? 왜? 공짜로 준 걸 받지 않는 거죠. 지혜 오골빵. 공짜인데 왜 마담? 근데 교육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뭐 포인트 준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거 수련의 메타 아니야? 아 네네. 나가. 둘 나가요? 아니, 가라고? 아니, 아니 오래서 왔는데. 오라매? 아니 오라면서. 그러니까 가볼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어, 아침이다. 평가식 하러 가야지. 아씨. 예? 가자. 자 모두. 어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이 소리는? 어? 어? 잠들 공주. 어 근데 이 목소리 아까 그 사람 아님? 아, 사람이 아니구나. 재판할 때. 네 저희 그 누렁별입니다. 예 내가 아니면 누가 이겨봐라. 후후후. 이 왕국은 번성할 왕이, 것이야. 왕위 계승자 제3 왕위 계승자 제4 왕위 계승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꼰대 같고 싸가지 없으며. 근데 너무 피로해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니야 진짜? 오 그럼 자기 주택 없으며 기품은 선생이 쓰레기 아름답고 기품 있으며 직업만 잘해고 목소리 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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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생님 근데 너 아닌가 봐. 오! 광고 낀다. 광고 좀 그만해! 몇 살이요? 똥마! 아이씨 애가 좀 이상해졌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빨리 말해. 어? 이 모습은! 그래 너희들이 도와서 해냈구나. 하지만 내가 너희들 겪어보니 딱히 너희가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아. 아 저씨 저 토사구팽 저거 저럴 줄 알았다 저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님이 그러셨던 거죠. 신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좋아하려? 어? 아 그러네. 그러네. 야 좋아해요. 교주가 생각한 위야. 동등해. 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닐걸? 그럼. 우리나라 아닐걸? 예 배야. 일단은 밖으로 나가시죠. 이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 따라오시죠. 거기 뭐 있음? 뭐 있어? 아니 지금이야 뛰어! 쟤 잡아올까요? 쟀는데요? 잠들은 여왕의 직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현황일까 폭군일까 그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알 것 같은데요? 와 뭔데요 뭔데요? 궁금하다. 말해보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말해 모르겠어요. 아니 당연히 선왕이시죠. 이거를 왜 몰라요. 우 진짜 없다. 우 뒤지고 잡냐. 우 니가 말해봐라. 우
야, 아무튼 너희의 3대를 복받게 해준다는 약속은 내가 꼭 지키겠다. 역시 배아시피. 근데 저희가 3대가 생길까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저만 잘 살게. 저만 잘 살아도 괜찮아. 3대치 맞아요. 불을 그냥 지금 네. 저한테 주세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었던 수업 애들만 그렇게 하겠다. 일단 기쁨 솔직히 재밌었다 인정? 그림 그리고 자 뒤돌아서 서보게 순서대로. 난 재미없을 수가 없었어. 나는데 어디 야 나는 이걸 액션 사이즈인데 그 칼로 안 찍으시면 다행인데? 제일 재밌었던 수업. 좋았던 수업이랑 재밌었던 수업은 다르잖아. 아무튼 자 다음 아무도 재밌었던 수업. 아 맞죠 이게. 맞죠 맞죠 이 순서가 맞다. 재미없을 수가 있냐고. 제발 마지막만 아니길. 솔직히 네. 지혜하는 건 억바이. 근데 지혜는 원래 너 아까 내 겨털 그렸잖아. 아 맞네. 진짜? 우후! 살았다! 또 또라이예요? 진짜? 아니 기품을 가... 아니 공주님 겨털을 그린 게 어떻게 기품 스승이야. 또라이지! 아니 그... 그걸 그렸다고? 이건 놀랐네. 나중에 사교에서 망신당하지 말라고 일부러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이니까. 뭐 제모하는 저 녀석은 거야? 3대를 참아라. 아니 쟤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요새? 몰라. 야 더러워져 카스라이팅 하지마. 제가 제일 더러워. 근데 진짜 더럽잖아 너. 내가 제일 더러워. 내가 제일 더러워. 아닙니다 여왕님 즉위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이만 안녕으로 또 저렇게 가는 거야? 아이고